자, 뭐 일단 차화요태 우리가 오늘 한번 세력에 대한 움직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은 우리가 일전에도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고 뭐 2017년도에 또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 이제 세력의 움직임을 조금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이고 우리가 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소식이 지금 급락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그게 해지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또 주가는 한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앞에서 큰 폭의 상승을 이루면서 형성되는 이런 양봉 이런 것들은 이제 트리거입니다. 우리가 주식이 항상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많이 사고 누군가는 많이 팔게 되는 거죠. 그런 자리들이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그 가격을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면, 요거는 이제 주가가 한, 뭐, 요 정도, 요런 자리에서 상당한, 맥점으로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13,600원 자리가. 그죠? 요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림을 또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아시다시피 매집에 대한 고가 권역에서 넘어가는 자리 자체가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익 실현을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 대해서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에 이 13,6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누군가는 지금 상당한 물량 자체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량 자체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럼 13,600원에 두 배는 얼마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배 간다 했죠. 그러면 그 자리가 한 28,000원입니다. 28,000원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자, 이거는 월봉입니다. 그럼 일봉으로 돌려서 28,000원 자리를 찍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28,000원 자리에서 지지를 한번 받는 게 보이시죠? 결국에는 이 28,000원을 기점으로 고가 권역에서 요렇게 요런 흐름. 누군가는 이 자리 위에서 지금 이익 실현을 조금 넣으면서 고가 권역에서의 고가 놀이가 좀 이루어지는 요런 움직임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보시면 고가 권역에서 윗꼬리가 요래 달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윗꼬리는 뭐예요? 끊어먹는.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요 자리, 4900원 위에서는 항상 윗꼬리가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에 지금 놓여 있고, 요거를 주봉으로 다시 조금 바꿔보면, 주봉으로도 마찬가지로 요 4만원 자리, 요 위로는 저항이죠. 지금. 자, 그러면 그 밑에서, 밑에, 28,000원 자리 중요하다 했지. 28,000원 자리가 여기 있었고, 여기서, 여기는 저항이지만 이게 지지입니다. 저항이고, 이거는 저항이죠. 지지고, 저항이 됩니다. 그럼 이런 자리를 한번 이어서. 요 자리, 보이시나요? 요런 자리가 또 맥점이 될수 있죠. 그 35,000원. 요거를 일봉으로 다시 35,000원 자리를 표시해놓고. 결국에는 이제 이해가 되죠. 35,000원 자리 자체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아, 지지가 이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하를 가버립니다. 지지를 못해주고 그냥 이탈이 돼버렸잖아요. 힘겹게 돌파를 했던 자리예요. 주봉을 보면 이 35,00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음에 불구하고 이 양봉으로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날 4만이 여기 올렸을 때, 2018년 3월 16일 날. 흔적이 있죠. 자, 보세요. 차바이오텍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3조 뇌졸중 치료제 허가 기대감. 뭐예요? 고가 권역에서 뉴스는 뭐다? 결국에는
세력에 의한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기 위한 재료가 될 뿐입니다. 어차피 세력들의 가격이 얼마야지? 13,000원이죠. 다시 자 13,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도 움직였는데 자,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는 거는 어제 폴러스 바이오팜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력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음 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떨어진 물량은 또 뭐예요? 요거는 또 저항이 되겠죠.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떨어진 물량이었기 때문에 자, 요 자리 요 자리가 22,00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권입니다. 22,000원 자리를 돌파를 해보려고 해도 관리 종목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게 안 됩니다. 그리고 돌파는 나왔어. 관리 종목에 탈피가 됐지만, 오늘 요 자리가 깨지는 건 뭡니까? 또다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소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의 움직임을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저가 권역을 잡아줬다는 것은 여전히 세력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그럼 고가 권역에서 이 22,000원 자리에서 이번에 감사보고 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제출을 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상 적정이 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22,000원 위로 다시 한번 더 갑니다. 이 자리 위로 한번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 요 위에서 놀겠죠. 하지만 이게 제출 지연 소식이 떴고 만약에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아닌 다른 뭔가가 뜬다면 주가는 오히려 좀더 빠질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그 지금 당장에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앞으로 이게 여건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때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미리 22,000원 자리가 강한 지지가 또다시 형성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 종목도 탈피가 됐고 감사보고서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판단하면서 지금 차바이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는 13,400원, 요 자리는 뭐라고요? 세력, 매집 가격이에요. 매집 가격. 깨지지 않는 자리. 아직까지 안에 남아있어요. 얘네들이. 다 이익실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22,000원 자리는 뭡니까? 요거는 가격에 대한 변곡입니다. 중요한 맥점 자리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얘네들이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41,000원. 만약에 주가가 나중에 41,000원까지 한번 더 올라온다. 그때는 무조건 돌파합니다. 45,000원, 41,000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세 가지 중요한 자리 꼭 기억을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